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클로젯에서 상원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경훈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. 이나 역을 맡은 하율입니다. 저희 영화 클로젯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? 그 힌트가 저기 있는 저 클로젯 벽장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같이 확인해 보시죠. 자, 그럼 한번 옷장 안을 하정우 씨부터. 네, 하정우 씨부터 옷장 안을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있다. 자, 네 거잖아. 네. 자, 이건 뭐죠? 이거는 이나가 좋아하는 바이올린인데요. 왜 이렇게 부서졌을 거예요? 하여튼 우리 이나가 극 중에서 애지중지하는 이 바이올린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수리를 맡겨야 되겠다. 내가 잘 아는 악세사리 만들어서 제가 다녀올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두 번째 소품. 아, 네. 김남규 선생님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몇 개를 다 들고 나온 거예요. 와, 맛있겠다. 아. 김남규 선생이 극 중에서 즐겨하던 네. 라면치기. 하정우 형을 뛰어넘는 먹방을 한번 해보리다 하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. 아, 굉장했어. 놀랐어. 손도 났어. 다음 건? 우와, 가져가. 잘 그려졌다. 다 해보자 우리 그냥.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우리 아빠가. 아빠가. 아빠? 아빠 누구야? 상원 아빠. 너 엄마 아닌가? 아빠는 나잖아. 자, 이거는 극 중에 제가 직업이 건축가라 영어라서 못 알아보겠어요. 스페인어야. 영화에서 확인해보시죠. 미스테리한 드라마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영화 클로젯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극장에서 만나요.